목살 김치찌개, 목살찌개. 한 그릇에 형님 아까 얼마 줬다 했죠? 8,600원. 네, 8,600 얼마. 뭐 한 대빵 나와 이거. 뭐 한 4~5병 먹어도 될 정도네. 각 1병씩 소주는 참이슬 형님은 1병. 1병씩 그냥 뭐 소주잔 알아서 각 1병씩 먹으면 겉절이하고 이렇게 열봉지 각 1병씩이에요. 깔끔하죠. 예, 대표님도 1병. 예, 각 1병씩. 근데 이게 대가리 한 번만 돌려줘야 돼. 소리가 안 돼. 고맙습니다. 예, 소주는 각자 자리에 1병씩 넣고 예, 간단하게 목살 김치찌개. 목살찌개에 한잔할게요. 벌써 화요일이네. 아유, 저녁 한 8시 이짝짝짝 8시 이짝짝짝 1, 2, 3 들어 비리바라뽕. 6월 22일인가 시간 금방입니다. 아, 이런 것도 손님 잡고 이럴 때 맛이지. 어마어마시한 애거든. 언제 막 떠지지. 토방 형님한테 도움 받거든요. 됐습니다. 요거면 아주 뭐 끝났지 뭐. 더 뭘 바라고 원합니까? 묵은지로 끓여서 아, 김치가 제대로 익었네. 제대로 익었어요. 묵은지에 한 점에 한 잔씩 뭐 1인당 술 3병씩인데 돼지고기 한 그릇이니까. 아, 이렇게 우리 여기는 중구청 이쪽에 우리가 매주 수요일 또 이렇게 현장 경매를 해요. 여기 위치는 대전 대흥동 오도방면 맞은편이에요. 그러면 여기 다판 골동이라고 골동 가게에 조마루 감자탕 붙어 있는 가게가 있어요. 여기 앞에서 매주 수요일 날 경매를 합니다. 오늘 화요일이고. 이제 골동구 마시는 큰 형님하고 형님하고 가고 올게요. 토박이님 목살 돼지고기 한 근 사와서 각 1명씩. 두 근이? 한 근이 했잖아 아까. 아이고 오붓하네. 오붓하네. 빨리 먹어야 돼. 국물을. 아유, 구수하네. 하여간에 김치찌개 고기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. 쬐끔 넣으면 거기 김치국이지 찌개가 아니야. 김치찌개 우리 신랑이 한 건데 맛있어요? 아, 얘도 뭐 하면 형님이 뭐 파절이 하고 다 하시는 것 같아. 형님이 몸 파져주실래요? 파무침 그때 우리 먹을 때. 아, 그거는 파죠. 맛있더라고. 파, 먹게 할게. 요즘 그냥 초장만 뿌리는데 형님이 이렇게 양념해서 맛있더라고. 이 얼굴인 집을 어저께 정리하고 죽는 줄 알았어. 먹어봐요. 이제 약간 입을 열고. 괜찮아요. 맛있네. 이거 다듬기 힘들어가지고 건강하셔. 아니, 돈까지 드리면 돼요. 얼마나 좋아. 그죠? 오, 오.
이거 바로 예. 잘 먹어야 돼. 뭐가 뭐 와이프 이쁘대. 그때 애기 엄마랑 얘기를 하자. 할머니 할아버지라서 묵어지를 많이 드시고 묵어지를 안 드시네. 안 먹어. 다 먹고만 먹어. 고기 먹기 좀 바빠져. 내가 끓이는 내가 그때 거기다가 마약을 넣었어. 내가 거기다 마약 조금 넣고 마늘 조금 넣고. 이게 마법의 가루가 들어가야 돼요. 안 그러면 감칠맛이 없어. 근데 다른 것들 좀 미리온이나 이런 것들 좀 넣어. 김치만 넣어도 괜찮은데. 이제 들면서 뭐 저녁 일 끝나고 네, 묵은 김치 목살찌개 끓여서 네, 큰형님하고 술 한잔 먹습니다. 뭐 술 한 병 뭐 금방이지. 그렇게 해가지고 편집도 다 하잖아요. 그냥 보내요? 편집 아니에요. 편집 나가요? 아니 영상 녹화해서 올리지. 어쨌든 전에 편집 써 있는 지금 그런 시간도 없고. 그럼 그대로 나가요? 지금 녹화하고 녹화한 게 나가지. 라이브 할 때는 라이브로 나가고. 라이브는 보통 집에서 많이 해요. 밖에 나오면 조금 남한테 문의할 이런 게 있어서. 예, 소주 한 병 먹는데 뭐 한 5분 10분이면 되지 뭐. 바짝바짝 먹어요. 없어 좀 먹지 뭐 이거. 우리나라는 복된 거 이게. 여기 이쪽으로 술 한잔 갔다 와서 그런 사람 없어? 라이브도 하죠. 아니 술 한잔 하자고 그런 사람 없어? 무지하게 많았죠. 뭐 같이 먹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모든 게. 그냥 똑같아요. 생각나는 이야기는 딴 거 없어요. 또 방송 주제가 그냥 휴머니즘이라. 네. 일에 관련된 거는 많이는 안 돼. 일은 일이니까. 뭐 도서점 먹으면 뭐 엔딩이네. 아유. 찌개가 고기 때문에 엄청 맛이 깊어야지. 이게 소주 한 잔은 국보다는 항상 찌개지. 국보다는. 국은 아니고 뭘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은 수준 참나 불편해요. 안정이십니다. 1, 2, 3, 들으 밀바봉. 묵은지를 해놓으니까 이 맛이 나지. 묵은지가 없으면 어떻게 이 맛이 안 나지. 묵은지를 해놓은 걸 마약을 넣었다.
마약을 넣었어. 언제 넣는지 몰라서. 딱 이제와 뭐 마약 빼요. 약간 이걸려고 1병 치는 게 딱 1병. 밥 먹으시면 막자 한잔하고. 예, 오늘 하루 고생하십니다. 벌써 6월 22일 화요일이네요. 예, 이거 목살 묵은지찌개 소주 한 병. 아,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들하고 한잔했습니다. 삼바리트르. 네,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니 우리 밥만 먹었는데 한 병만 먹었어. 쫀쩍 같아. 여기 목살찌개 묵은지랑 팍 끓여서. 예, 집에서도 이렇게 좋아하신 가족들이나 모임하시는 아니면 그런데 가면 묵은지 없으면 이 맛 안 나요. 김치, 김치가 맛 반 이상이지. 근데 고기도 오늘 맛있네요. 묵은지라고 하여튼 같이 예,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밀어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우린 가족의 팔은 안으로 봅시다. 쌈빠기 털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